변함없이 동방미인을 방문했고요. 10점 대부탕을 시켜보았거든요. 이렇게 멋진 작품 속에 10점 대부탕이 들어왔어요. 제가 여기서 차를 한 20일 넘게? 그죠? 20일 넘게 이렇게 만나면서 제 몸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너무 행복한 순간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 곧 여수를 떠나야 돼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한데, 그래도 차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연락드리면서 소통하기를. 네, 떠나시다고 하니까 아마 주말이처럼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아, 이럴 때 차 그리고 오셨었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오시면 그냥 뭐 단돈 만 원의 행복이랄까요? 뭐 차를 무한 제공해 주시는데 녹차, 흑차, 뭐 세 네 가지 종류, 대홍포, 육포차, 보이차 중심으로. 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잠도 잘 오고 마음을 좀 불안정하고 싱싱해 말고 마음을 좀 처. 제가 요즘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인연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도 많이 차분해지고 이게 너무 평화롭고 너무 이게 편안하고 행복하다 보니까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마음도 함께 나누고 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마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행복이나 이런 편안함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제 남은 여생 행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데가 있다. 그러니까요. 네. 동방미인은 제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홍차 중에 정상소름이라는 홍차가 있어요. 그 차로 홍차 중에? 네, 홍차의 어머니라고. 홍차의 어머니? 네네, 정상소종. 정상? 네, 정상. 정산. 정산. 소종. 소종. 네. 어렵습니다. 예. 저도 많이 애 먹었습니다. 처음만 어려워. 뭐든지. 그리고 제가 더 좋았던 건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성으로 이렇게 직접 만드신 자기에다가 주셔서 좀 더 정이 가고 좀 더 뭐랄까 제가 대접받는 느낌이랄까요?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차를 직접 내려주고 무쇠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여서 그 어디에다 끓였는지에 따라서 맛이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제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는 말이 맞는데 약간은 느림의 미약. 잠깐 와서 좀 보고. 네. 그래서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저희 집에서 이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왜 여기서 마시는 거랑 직접 집에서 내리는 거랑 달라요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의 온도도 있지만 무쇠주연자도 한 번은 해요. 그리고 끓이는 사람의 정성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네. 다시 한번 이름 어려워요? 네. 정산소종. 정산소종. 소종. 네. 제가 찍은 유튜브를 몇 번 보면서 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방미인하고 또 다르네요. 예. 좀 더 푸근하다 그럴까? 좀 더 제 느낌으로는 홍차의 어머니. 네. 홍차를 접하면
임무할 때 이 차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차는 입문. 그러니까 뭐에 뭐 입문만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 홍차를 입문하되고 홍차의 입문을 위한 동방미인은 그 다음이 되겠네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동방미인 드셔보시더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손님이 도시적인 이미지였어요. 아, 그쵸.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 네네. 약간 도시적, 도회적인 이미지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러니까 제 개인적,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막 기호식품,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뭐 홍차를 향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이런 향이 싫다, 아무, 그러니까 보이차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자예요. 향을 참 좋아해요. 홍차의 장점이라고 하는 장점은 뭔가 부드럽고 향이 좋아요. 뭔가 그 자기만의 향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홍차의 향을 통해서 내가 그 향을 즐기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지만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는 없는 거니까 호불호가 있다고 하셨듯이 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차를 알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빨리 입문할수록 좋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아, 그 제가 이제 차 생활 제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10몇 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제 나이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죠. 제 나이 때는 커피나 약간 그런 시대지. 네. 차 세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차를 마시다 보고 제가 접하다 보니까 차에 참 이론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좀 빨리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하면 할수록. 제가 사실은 그 경마활법 이런 그 샵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차를 알고부터는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차를 통해서도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고 좀 더 면역력을 높일 수도 있고 또 긴장된 어떤 거나 스트레스 같은 걸 해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난 후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요새는 아로마 테라피라든가 테라요법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네. 이것도 약간 향이잖아요. 네네. 향이라 그래서 약간 그 몸의 온도를 높여주고 부르드로 요새는 요새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게 그 테라피라는 게 이제 치유잖아요. 네네, 이 차 테라피만큼 접근하기 쉬우면서 깊이 있게 갈 수 있고 또 평생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대신 다 마셔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 왜 처음에 이거 어떤 차를 할지 잘 모르거든요. 그게 제 공부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저는 조건이 좋잖아요. 이렇게 차, 그리고 뭐 차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구매를 해서 구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데 입문자 초창기라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차가 좋은지도 잘 모르고 어떤 차를 마셔야 되지 또 어떤 차가 나한테 맞지? 라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요새는 다 대신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마셔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한번 또 조언을 들었던 게 뭐냐면 말씀하시기를 많은 차들이 있지만 약차라고 있다. 네네. 본인 몸에 맞는 차를 찾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좋았던 건 당귀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잠도 잘 오고 뭐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고 뭐 많은 그 효과들을 보고 그 내 스스로 찾게 되더라고요. 아, 이 당귀차가 어떤 데 좋은지 공부도 하게 되고 네, 맞아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스스로 찾아나가는 게 훨씬 건강하고 또 사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초만 떼면 본인 이제 스스로 이제 알아. 원래 공부가 그렇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기초만 배우면 그 나머지는 스스로 하는 것처럼 이제 나머지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근데 우리가 항상 나머지 공부가 저는 학교 공부도 학교에서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나머지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인생 나머지 공부를 좀 차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까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차의 문화를 많이 또 알리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